10대 소녀를 흉기로 난자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한인 남성이 이번에는 피해자와 부모를 포함한 14명을 살해하기 위해 감옥 동료를 고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19세 한인 남성 고동욱 씨는 지난 2019년 7월 당시 13살이던 한 소녀를 칼로 수차례 난자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. 사건 당시 인디애나 대학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5에서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등을 가리키는 음악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었습니다. 고 씨와 피해 여학생 모두 아카데미 수강생이었으며 당시 17세였던 고 씨는 바이올린을 연습하던 소녀에게 접근해 락커룸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칼로 수차례 난자를 했습니다. 이 사건으로 소녀는 팔다리에 10차례 이상 칼에 찔리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.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인디애나주 브라질의 클레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고 씨는 감방 동료 39세 남성이 갱단 조직원이라 믿었고 그에게 소녀와 부모, 증인, 검사를 포함해 14명을 고문하고 살해해달라며 살인 공모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한편 고 씨는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